행성에서는 지구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어째서 다른 행성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구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항상 혼자입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항상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하나의 그림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만약 행성에 두 개의 태양이 있다면 어떨까요? 두 개의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면 한 사람당 두 개의 그림자는 물론 하루에 두 번의 멋진 일몰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케플러 16b라는 행성이 발견되면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케플러 16b는 두 개의 다른 별을 공전합니다. 이곳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겠지만 안타깝게도 극한의 온도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GJ1214b 행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일명 바다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바다의 깊이가 지구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지구도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그러나 물은 지구 전체 질량의 약 0.005%만 차지합니다. 이 행성은 전체 질량의 최대 10%가 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보다 2000배나 많은 물이 있다는 뜻이죠. 추측컨대 이 행성에는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가 존재할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불과 11km 깊이죠. 그럼에도 지구의 심해는 미스테리입니다. 심해어는 적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몸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고 눈이 매우 큰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10배나 더 깊은 바다에는 어떤 환상적인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행성에 착륙을 한다면 아마도 처음 보는 희귀한 생물들을 많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알려진 것은 이 거대한 바다의 수백 킬로미터 아래에서는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바닷물이 얼음 세븐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얼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음은 지구에서 알고 있는 얼음과는 다릅니다. 차가워지지 않은 채로 고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얼음 세븐은 일반 얼음보다 밀도가 높고 녹는 점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음 세븐은 물의 고체 상태 중 하나로 압력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존재합니다. 얼음 세븐은 일반 얼음과는 달리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OROT-7b 행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자연의 장엄함이 이 행성에서는 그저 온순할 뿐입니다. 이 행성에서는 비가 돌입니다. 그 이유는 이 행성의 표면 온도가 매우 뜨거워서 온도가 2000도에 달하는데 암석을 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증발하여 구름으로 응축되지만 이 행성에서는 암석이 암석 구름으로 응축됩니다. 이 암석 구름은 액체 암석이나 용암의 형태로 다시 표면에 비처럼 내립니다.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종종 용암비는 땅에 부딪히기 전에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금성이 지옥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 행성이 지옥에 가장 가까운 곳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또 있습니다. 이 행성은 HD189773b라고 불리우며 지구에서 63광년 떨어져 있는데 목성보다 약간 더 크고 우주에서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별을 공전하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고 바람의 속도가 시속 7000km가 넘습니다. 이는 음속의 약 20배입니다. 이 바람이 대기에 있는 가스를 매우 뜨겁게 가열하여 매우 밝게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행성이 매우 밝게 빛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행성에서는 매우 격렬한 초속 2km의 바람으로 유리비가 옆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빠르고 무서워서 만약 그런 폭풍이 지구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적도에서 단 5시간 30분 만에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날아갈 것입니다. 이 폭풍은 HD189733b 행성의 바람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행성은 한쪽이 항상 별을 향하고 있는 가스 행성으로 온도가 1000도씨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쪽의 온도도 여전히 700도씨로 매우 뜨겁습니다.
어두운 쪽이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극도로 사악한 빠른 바람으로 시속 3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바람은 1999년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시속 480km 정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람의 70배가 넘는 속도인 것입니다. 이 바람에 연을 만들어 날리면 단 1시간 만에 지구 전체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법 친숙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위성은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2005년까지는 표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에는 대기, 강, 호수가 있고 지구처럼 비도 내립니다. 하지만 온도가 영하 180도씨로 너무 추워서 물은 돌처럼 단단하고 화학물질인 메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의 구름, 강, 호수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타이탄의 표면은 20%만 지도화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만 지구 전체에 있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 석유는 수백만 년 전에 죽은 미생물의 유기물이 퇴적층에 쌓여서 고온과 압력으로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탄에 있는 석유는 지구의 석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타이탄의 대기에는 메탄과 에탄이 많으며 이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메탄과 에탄은 서로 결합하여 액체 석유를 형성합니다. 타이탄의 석유는 당연히 아직 채굴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우리의 연료와 화학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이탄에 간다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요? 타이탄은 대기가 충분히 두꺼운 반면 중력이 충분히 약해서 팔에 날개를 달고 달리면 실제로 새처럼 달을 날 수가 있습니다. 강과 호수 등 모든 외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불가능한 것을 타이탄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성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공중에 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는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약 6분의 1이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성에서는 가능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주는 지구와는 매우 다른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행성들에는 지구와는 다른 행성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성에서는 가능한 것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성에서는 가능한 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물을 이용하여 연료를 만들거나 목성의 대기에 있는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등의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아닐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와는 다른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구에서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행성에서는 가능한 것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